오늘 특별히 게스트로서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멸공반점을 운영하고 계시는 유승군 식당의 대표 되신 분을 모셨습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동탄에서 멸공반점 하는 유승군입니다. 제 닉네임은 두 개 있습니다. I love 트럼프 슈퍼맨, 또 하나는 리틀 이태백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늘 박식한 지식으로 또 법률적 자문을 해주고 계시는 우리 김학성 장로님 나오셨습니다. 예, 감사한데 오늘은 귀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목사님. 아주 귀하신 분이죠. 네. 그리고 홍동명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홍동명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는 전에 이런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빵집을 경영하고 있는 김영모 빵집이라는 그 책을 하나 읽었는데 이분은 배움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중에 빵집에 가서 빵을 만드는 보조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 빵을 만드는 기술자가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그래서 빵을 케이크를 이렇게 만드는 걸 몰래 이제 등놈으로 배우고 빵을 만드는 기술자가 가고 나면 그걸 다시 시험을 해가지고 빵을 만들고 그랬는데 케이크 주문이 성탄절 때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임금을 올리려고 기술자가 나타나지 아니해야 했어요. 그런데 이때의 주인이 고민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동안 기술을 배웠던 이 김영모라는 분이 제가 만들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네가 뭘 만들지 아냐? 아, 저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거기다 데코레이션까지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더 빵을 잘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분이 횡패부리고 있던 사람은 잘리고 이분이 이제 그 차지하게 됐는데 이분은 왜 나중에 자기가 빵집을 차린 목적이 뭐냐면 부모님이 나에게 이름을 지어준 게 김영모인데 김영모라는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김영모 빵집을 만들었는데 이분이 세계의 모든 빵이라는 빵집은 다 돌아다녔고요. 빵을 먹었을 때 사람이 역모가 일어나거든요. 트름이. 그 트름이 일어나지 않는 역모가 없는 빵을 만들고 그리고 자기가 강남에서 이 빵집을 오픈을 했을 때 파리바게시 옆에서 치고 들어왔지만 파리바게시 치고 나갔습니다. 그 정도로 프라이버스를 가지고 있는 지금 이제 제 2집으로 나온 게 CEO 그 우선 그 김영모 빵집을 가보셨어요? 가봤습니다. 제가 그 도곡동에요. 네. 그 저 이 바게트 샌드위치 네. 그게 유명합니다. 아 그래요? 홍 목사님 제가 한번 사다 드릴게요. 그 아. 바게트를 그 한 팔뚝 반만한 건데요. 에이. 거기가 그 하루에 몇 번씩 만드는데 아주 네. 싱싱하고 아하, 그래. 맛있습니다. 여기가. 예, 이 김영모 빵집은 아주 명성 있어요. 몇 군데 있죠. 예. 아주 저분은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총각내 야채가게라는 게 있습니다. 총각내 야채가게는 처음 들어보네. 그래요? 그 총각내 야채가게라는 책에서 보면은 이분은 그 이벤트 행사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올리면 위에 있는 사람이 이걸 계획이라고 짜갖고 하냐고 면박을 주고 안 받아들였는데 얼마가 지나고 나면 자기 이름으로 이것을 도둑질해 간 거예요. 지식 도둑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안 한다. 그리고서 사표를 던지고 나와서 어디를 갔냐면 한강 고수부지를 갔는데 어떤 분이 트럭을 놓고 오징어를 파는 거예요. 오징어. 오징어를 파는데 그냥 오는 사람한테 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분한테 가서 양해를 구하고 내가 5만 원어치 이 오징어를 사서 돌아다니며 팔아도 되겠냐. 그랬더니 그분이 아 좋다. 팔아라. 그래가지고 5만 원어치 사가지고 다니면서 파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파는 거예요. 방금 대한항공 타고 을릉도에서 온 오징어입니다. 그 오징어를 좀 이렇게 살아올 때 사람들이 진짜 이거 을릉도 대한항공 타고 온 거냐 그랬더니 거기 비행기가 대한항공 뜨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죠? 예, 대한항공 타고 오다가 급해서 아시아나로 갈아타고 왔습니다. 이러면서 재밌게 불과 30분 만에 5만 원어치를 팔아서 1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10만 원어치 그걸 또 떠다가 또 팔고 이런 식으로 아 이거 장사 괜찮다 해서 이분이 아파트를 돌아다니면서 야채 좋은 것들만 파고 다니면서 이렇게 팔고 시간대 정확하게 그래서 야채 가게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그게 총각내 야채 가게인데 내가 왜 이분들 얘기를 하냐면 오늘 이제 이렇게 그 유승군 아주 그 애국열사시죠. 그렇죠. 이분이 원래 중국 조선족이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조선족이었는데 한국에 와서 북경반점이라고 하는 식당을 하다가 대한민국이 잘못되어 가고 있고 중국과 같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물들어가는 걸 보면서 그러면서 식당 이름을 멸공반점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분을 모시고 함께 대화를 하게 되는데 자, 멸공반점으로 바꾸게 된 배경과 또 하시고 싶은 얘기 좀 먼저 한번 해 주시죠. 네. 제가 2017년도 북경반점으로 이제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정치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정치인들은 다 잘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네. 2020년도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문재인 정부가 하는 정책들이 이거는 정치 방역이다 제가 느꼈고 이거 좀 올려주세요. 네, 예, 느꼈고 그것을 우리 자유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민들한테 실행하는 거 보고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북경반점을 멸공반점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애국시도 여러 편 지어서 국민들 이제 좀 깨우는 목적이 있습니다. 네, 제가 좀 가보니까 좀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 넘겨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를 잘 썼더라고 저렇게 멸공반점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그 한번 왼쪽에 저거 보이세요? 네. 한번 좀 해보시죠. 왼쪽에 이 시는 제가 진 시가 아니고요. 네. 남이 장군이 지으신 시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백두산에 돌을 다 네. 갈아서 네. 세고 네. 두만강의 물은 말을 이렇게 먹여서 그 물을 없애게 한다. 네. 그래서 남자 대장부가 스무 살에 나라를 평화롭지 하게 못한다면 네. 후세가 어찌 나를 대장부라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네. 시입니다. 남이 장군 시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이 한시를 지어낸 것을 예. 제가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학력은 높지는 않습니다. 고졸입니다. 그래서 애국하는 데 대해서 말하고 행동이 같이 따라가야 한다는 이 가치가 너무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꾸준히 애국시를 지으면서 시위 현장도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거는 뭐예요? 옆에 거는 이제 제목은 멸공 트럼프? 예. 제목은 멸공 반점이고요. 제 닉네임이 I love 트럼프 슈퍼맨입니다. 아. 그래서 작가가 멸공 트럼프고요. 이 시를 이렇게 보시면 멸공 반점 사업 채도 철과 유염 완중 천지 정도 불파 파도 만장 그러니까 멸공 반점이라는 사업이 주방에 보면 뭐 칼과 철솥 뭐 기름과 소금 이런 등등 식자료가 전부고 짜장면 담는 사발 안에는 천지의 정도가 안에 있고 만장의 높이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네. 예. 근데 그 멸공반점 옆에 보니까 짜장면 한 그릇 덜 팔고 매출은 줄어도 자유대한민국 자유는 영원하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기사를 읽다가 보니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그 유영아 지금은 국민의힘 의원이 되셨죠? 네. 그분이 여기를 방문하고 난 뒤부터 매출이 많이 줄었다고 그래요? 멸공하고 난 뒤에. 그 유영하 의원님께서 멸공반점 오신 다음에 뭐 매출이 줄어든 거 아니고요. 네. 제가 2020년도부터 북경반점을 갔다가 멸공반점으로 간판을 바꾸고 나서 네. 매출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이게 반을 포기하고 장사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바보 짓을 하냐 이런 질문들도 많은데 네. 이런 바보 다 계산적이고 내 주머니만 챙기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매출은 이렇게 뚝뚝 떨어져도 제가 눈물 흘리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 덜 팔고 매출은 줄어도 자유 대한민국 자유는 영원하라 이런 네. 글을 썼습니다. 홍 목사님. 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게 이 그 조선족으로 중국에서 있다 한국에서 좀 잘 살아보려고 자유 시장 경제에 익숙하게 와서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오히려 멸공 반점하는 바람에 매출이 떨어졌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는 바보짓 아닌가요? 그 뭐 조선하는 대로 손해를 각오하고 저렇게 했다고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저 정도 간판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은 적어도 보수파 자유파 우리 시민들께서는 다른 곳에 갈 그런 반점을 이 반점을 잘 그렇게 애용하시는 것이 조금이라도 이분의 그 어떤 업소를 개업한 그 취지에 상당히 좀 협조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자유우파 국민들과 정부도 마찬가지,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하나같이 단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적어도 동탄 지역에 사는 분들은 자유우파 애국시민 여러분께서는 멸공반점, 저 반점을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와닿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저런 간판을 내거는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 본토 사람들도 이 대한민국 이렇게 태어나서 자란 국민들도 저런 간판을 내기가 부담스러운 이 시국에 중국에서 공산당 치하 있던 사람이 와가지고 이 대한민국이 마치 중국 공산당처럼 되어간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가 이 자유를 지키지 아니하면 언제는 우리 모든 자유를 다 구속되고 박탈당할 그날이 온다. 우리는 정말 정신 차려서 멸공 하는데 앞장서야 될 줄 압니다. 저기 그 장로님. 예. 그 더군다나 그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네네. 거기서 내려와가지고 거기 살던 분이 한국에 지금 오셔가지고 멸공반점을 차렸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예, 지금 제가 저 멸공반점에서 예. 예, 지금 매출이 이제 줄어들고 있잖아요. 예. 그걸 보면서 느낀 것은 이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예, 설교하실 때 네. 애국설교를 일부 가미하실 수가 있잖아요. 네. 애국설교를 일부 가미했다고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떠나는 사람 있잖아요. 많죠. 예, 네. 똑같아요. 저 보니까요. 그래. 예, 전 그래서 생각에 예, 우리 목사님들이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예, 우리가 나라를 살리는 것이 성경적으로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목사님들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그 말을 듣고 근데 왜 목사님들이 성경 말씀만 얘기하지 왜 다른 걸 얘기하느냐 네. 그래가지고 근데 교회를 비판하고 목사님을 비판하고 떠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꽤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이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주 전체를 커버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성경 말씀이 살아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데요. 우리 저 멸공반점도 보면 저런 상호를 내세우기가 대단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대한민국이 공산주의화되고 있고 공산주의로 물들어가면서도 그것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저런 상호를 내걸고 했는데 그 뜻과 의지가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나 저희 매출이 줄어들어서 조금 전에 얘기를 해보니까 뭐 대출도 받아가지고 근데 유지를 하신다는 거예요. 네네. 좀 그래서 우리 동탄에 계신 분들은 물론이거니와 정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애국시민들은요. 기회가 되면 또는 일부러 찾아가서라도 멸공반점이 계속 유지돼서 정말 그 정신이 살아있고 많은 학생들에게도 교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이 사업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목사님. 네. 하여튼 여기 다음에 하나 또 넘겨보시면요. 이렇게 또 다양한 글을 써가지고 시를 써가지고 하는데 저게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저 벽 이거는 이제 요 화면은 작년의 화면이고요. 네. 올해 이제 저기 시가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네. 엄청 많습니다.
본인이 쓰신 거죠? 맞습니다. 이 애국시는 이 가슴 속에서 나오는 시고요. 누가 뭐 이렇게 하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오로지 제 가슴 속에서 이 나오는 애국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로 먼저 시작 한 수 읊어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 벽 중에 이제 많은 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대한민국 결사 수호입니다. 시 멸공 반점 I love 트럼프 슈퍼맨 丧失自由五宁死争夺主权国富活可笑议员无胆量麻雀旗杆称大鹏丧失自由五宁杀友争得主권국부활이라가소의원무담량하고 마작 기감 칭대붕하려 다투어 주권을 쟁취해야 공산화로 물들어가는 이 나라를 부활시킬 수 있고 어처구니 없게 가짜나서 우스운 대한민국 국회의원 양반들은 무모한 용기가 없어 참새를 어찌 감히 하루에 9만리를 날아가는 전설 속의 대붕이라 할 수 있겠는가 자유 대한민국 만만세 하라 이런 시입니다. 아 좋습니다. 아 좋았어요. 이 시, 그 중국어로 하니까 훨씬 더 힘 있어 보이네요. 그래. 그렇죠? 그렇죠. 이거 예예. 중국말 금방 예전에 무협집 볼 저 이 무협 영화 볼 때 기억납니다. 예. 그래. 이 시를 제가 지은 저기 목적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 300명입니다. 30명 이더라도 대한민국을 수호돼야 되는데 300명이 있는데 왜 정치를 하면 할수록 대한민국은 공산화되고 마느냐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내용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렇죠. 그 지난번에 제가 한번 정광훈 목사님 갔을 때 내가 가봤더니 사람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와 계시고 그러던데 뭐 한 30분 40분 기다리더라고요. 혼자 하다 보니까 혼자 하시니까 예. 그 갔어도 대화도 못 했어요. 아, 그렇죠. 예, 혼자 하시고 왜냐하면 뭐 운영 자체가 안 되고 테이블도 옆에 가게도 비어 있는데 네 개밖에 못 넣고 운영상의 그 어려움이 있으니까 다음에 또 하나 넘겨서 보시면 여기 무슨 전에요? 요 전에 그 요 부정선거 전에. 저기 무슨 사행 예. 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거 사행시 좀 한번. 네. 네. 운을 좀 띄워주시면 네. 제가 부자가 되고 싶다면 정의를 지키고 싶다면 네. 선거를 도둑맞지 말고 거 거인이 되어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자. 네. 네. 아 우리보다 훨씬 낫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옆에는 또 뭡니까? 이거는 방금 읊었던 제가 그. 네. 대한민국 결사 수호 예, 시입니다. 결사 수호의 시고 그다음에 그 옆에는 그 삼척 서천인데요. 예. 이거는 이제 그 이순신 장군님께서 예. 이제 쓰신 시고요. 네. 하여튼 이런 거 다음에 또 넘겨서 하나 보시면 이게 이제 멸공반점 쭉 넘겨서 보요 요 요거는 또 뭡니까? 요거는 이제 이 사진들 그다음에 이제 그림들은 제가 그 애국 시위 가서 아스팔트에서 애국자님들하고 같이 찍었던 사진들 제가 그림으로 이제 이렇게 그려서 표출하는 겁니다. 네. 그림도 많이 그리세요? 그림은 제가 간단한 거는 그리는데 이렇게 고급진 거는 제가 이제 딴 사람을 부탁을 해서 이제 그려 나오고 있습니다. 네. 테스용도 있네요 여기 밑에.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분이시고요. 진짜 그 우리 나훈아 선배님은 진짜 가황입니다. 예. 네. 다음에 하나 더 넘겨 보시면 아주 여기 저거는 뭐죠? 쌍쌍이들 있는데. 어떤 거요? 요 위에 상단에 보면 예, 그 태극기하고 이제 예. 성조기인데요. 예.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된다. 제 예. 많은 분들하고 저 생각이 똑같습니다. 네, 예. 이런 거 허기 때문에 제가 들어본 얘기로는 그 중국에서 그 위협이 왔었다고. 글쎄, 제가 그 멸공반점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절대 공산화 되지 말라는 저의 기원 이제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멸공 반점 하는데 최근에
뭐 저쪽에서 보내왔다고 멸공반점을 이제 간판을 내리라 이런 말을 전달하러 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멸공반점을 이제 간판을 띄고 붙이고 하는 비용은 1,000,000원을 주겠대요. 그래서 제가 1,000,000원이든 10억이든 돈으로 저의 자유를 팔 수 없습니다 하고 이제 보냈어요. 그 다음에 며칠 후에 또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저기 가족이라도 생각을 하라 이렇게 하면서 멸공반점을 이렇게 내리라 하는 말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제가 그 공포를 느꼈어요. 네. 멸공반점은 단순히 이제 대한민국 공산화되지 말라는 저의 이제 그 바램뿐인데 중국 공산당이 와서 뭐 대한민국에 있는 멸공반점을 간판을 내리라 말아라 하는 그런 권리도 없고요. 제가 그 공산당 정권을 뭐 타도하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수호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정권하고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 멸공반점을 보호 요청을 합니다. 제가. 예. 하여튼 뭐 1,000,000원을 주면서 간판을 내리라고 했는데 유혹을 했는데도 거절하셨군요. 네. 네. 하나 더 넘겨주시면 넘겨주세요. 네. 여기 보면 이제 그 저기 왜 저기 대법관들과의 현장 대토론을 제안한다. 그랬죠? 요거는 이제 2022년도 7월 28일 날 네. 저기 우리가 그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 판결이 부정선거 기각입니다. 예. 그래서 대한민국 제일 큰 범죄 부정선거 예. 이 증거가 한강물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예. 대법관들이 이걸 기각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대법관은 도대체 이 나라를 저기 책임지고 마지막에 수장인데 이걸 갖다가 기각을 한다는 것은 저기 뭐야 양심을 버린다는 점이거든요. 대한민국이 우리 뭐 국민들의 대한민국뿐인가요? 대법관님들의 저기 나라이고 우리 모두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증거가 많은데 그걸 갖다가 기각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대법관들하고 현장 대토론회를 제안한다라는 이제 팻말을 제가 들고 시위를 한 겁니다. 언제든지 멸공반점에 오셔서 이제 질문 받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사장님 저기 보면 저 멸공반점 음식이 맛있을까요? 그런 의문을 왜 갖는가면 예. 저렇게 시국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음식은 언제 만드시고 이게 시가 제가 이제 주경 야독하면서 예. 퇴근하고 나서 멸공반점 이제 불 끄고 희미한 등불 아래서 제가 이제 애국시를 날마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이제 한 달에 한두 편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대단하시네. 저녁에 퇴근하고 이렇게 지어는 이유가 애국 그 다음에 말, 그 다음에 행동 일치하고 또 애국시 지는 이유는 많은 이 국민들을 깨우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대법관들과 현장 대토론회를 제안한다고 하셨을 때가 이번에 22대 총선 전에 대법원이 일괄해서 네. 각종 선거 소송을 기각한 거를 보고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너무 이제 답답하고 억울해서 네, 네. 맞습니다. 예. 그 4.15 총선 때 그 이제 부정선거 증거들이 너무 많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이 투표한 표인데 개표할 때는 빳빳한 새 투표지로 이제 개표를 한다 이거죠. 네. 그 증거가 너무 많고요. 하여튼 부정선거 있냐 없냐 지금 이런 단계가 아닙니다. 부정선거는 이 나라에서 이제 한 범죄고 당장 수사하라는 우리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네, 홍 목사님.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지식인들이 한 사람들 그러네 좀 상당히 그 마음에 부끄러움을 예. 느낄 정도로 예. 구구절절히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될 그런 일을 참 우리 같은 피를 받은 조선족이지만은 그래도 어렴연히 현재는 중국 국민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위협을 받으면서 이렇게 이곳에 와서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하고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장면이 참 눈물겹습니다. 누가 하나 이렇게 외부에서 도움도 없고 홀로 저렇게 하는 걸 볼 때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속에 각성이 일어나서 모두들 다 제2의 멸공반점의 이 대표님처럼 이렇게 나서면 이 나라가 지켜질 것인데, 이 나라는 너무 망가졌고 너무 무너졌고 뭐 어느 분야 할 것 없이 언론 전부 다 친중의 그 어떤 영향력 아래 들어앉아 있고, 우리나라 국민의힘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재계에 상당한 사람들도 중국의 돈을 이렇게 무시하지 못하고 그 꿀 빨듯이 그 빨다 보니까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되어가고, 가끔 가다가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에서 중국의 이 스파이가 돼가지고 그 기술을 넘기는 잡히는 이런 광경을 볼 때에 참 우리 민족 우리 국민들이 정말 각성하고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은 언제 저 거대한 14억 중국에 그냥 배속으로 들어갈지 모르겠다. 뭐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저 중국의 14억이 초강대국 미국까지도 넘다 보면서 지금 대결하는 한 판에 우리가 정말로 각성하고 정신 바짝 안 차리면 북한 노동당보다 사실상 중국의 저 위협이 더 큰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유라시아 대륙의 제일 끝에 머리에 반도 남쪽에 자리 잡고 있는 자유민주 국가가 이제 저 북쪽의 노동당 정권, 러시아의 저 무도한 정권, 시진핑의 저 참 난폭한 정권, 이런 참 말할 수 없는 이 지구촌의 가장 이렇게 악의 축이라고 불릴 만한 저 세력들과 최전방이 있으면서 이 국가 안에서조차도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씌웠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정신을 이어가지 못하고 완전히 경계가 허물어지고 나라가 완전히 뚝이 무너져 물이 내려가듯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건국의 그 정신이 무너지고 헌법의 정신이 무너지고 완전히 탕류처럼 지금 쓸려 내려가는, 국회에서 돌아가는 걸 보면 완전히 중국이 요즘 홍수 나서 막 쓸어가던데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 지금 좋지 않는 붉은 물결이 지금 휩쓸려 흘러가는 그런 상황을 보고도 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국민들과 교계 지도자들, 나라에 이끌어가는 사람들 정말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넘겨서 보시면 참 이 메뉴가 참 특이해요. 메뉴가. 내가 여기 가보니까 멸공 짜장면, 방공 간짜장, 그 다음에 자유 대한민국 만세우동, 그 다음에 빨갱이 박멸 볶음밥, 자유민주주의 잡채밥, 그 다음에 우파의 승리 마파밥, 밑에도 뭐 저기 쭉 나오는데 사람들이 말해요. 네. 저거 시켜 먹다가 네. 욕 먹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겠나? 욕 먹는. 근데 제가 이제 저기 가서 짬뽕을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예, 아주 뭐 양도 조개도 뭐 정말 많이 예. 들어가고 맛있게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적으니까 혼자서 하시고 하니까 사람이 모이면 한 3, 40분 기다려서 그렇겠네요. 먹어야 되고 이제 하는 게 있어요. 선생님, 저 세 번째 보니까 부정선거 특검 탕수육 선관위 해체 양장피. 네. 왜 이름을 그렇게 쓰셨어요? 선관위가요. 네. 우리 국민의 표를 잘 관리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네. 그 표를 갖다가 조작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차라리 선관위를 해체해야 맞다. 아, 네. 이게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고요. 네. 부정선거 특검 탕수육. 부정선거는 네. 특검하고요. 네. 저기 권력은 꼭 국민으로부터 나오게 네. 해야 합니다. 저는 장로님 말이에요. 네. 저걸 보면서 밥을 먹어도 의식 있게 밥을 먹어야 되겠다. 예. 이 분명한 그냥 밥만 먹고 뭐 육신만 부흥시키고 화장실만 부흥시켜서 되겠는가. 밥 한 그릇 먹어도 분명한 내 철학을 가지고 밥을 먹어야 된다고. 전 메뉴판에서 의식화 작업을 시켜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목사님. 예. 그렇죠? 예, 예. 그 밑에 보면 재밌는 게 특검할래, 깜빵갈래, 삼성 누룽지탕 4만원. 그래서 요 메뉴 이름은 윤석열 정부한테 제가 이제 드리는 이름입니다. 특검할래, 깜빵갈래. 이게
진실을 수호하지 않으면은요, 나중에 전부 다 좋지 않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진실을 국민들한테 이제 국민의 나라잖아요. 네. 말만 하지 마시고 부정선거 이 뿌리를 뽑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내가 이 얘기를 한번 했더니 우리 교회 그 만두 가게 하는 분이 자기도 멸공만두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요새는 이제 그 남자 여자가요 그 결혼할 때 사상이 안 맞으면 결혼할 수 없다는 게 90몇% 나왔습니다. 이번에 예, 최근 통계가요. 그 지금의 세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는 뭐 남녀가 서로 좋아하면 된다 그랬지만은 이념과 가치가 안 맞으면 파탄이 나기 때문에 그것을 일치를 요구해서 98%가 사상과 이념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종교 문제가 많은 그게 그렇습니다. 있는데 이제 예. 사상 문제로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것도 이제 우리가 우리 멸공 반점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조금 전에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우리 이제 맛만 따지게 되는데요. 또 건강을 따지게 되는데 이념과 가치까지도 함께 이 생각하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또 있어야만 세상으로 세상이 많이 뭐 타락했거나 변모가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 목사님 저렇게 의식 있는 메뉴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우리 우파 시민들로서는 상당히 그 재밌기도 즐겁기도 하고 다시 한번 정치적 재무장을 하는 계기가 안 되겠는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어쨌든 간에 대단한 아이디어고 아이디어인데 이거는 부담스러운 아이디어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많은 손해를 감수하지 아니하고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왕 저기에 동탄에 뭐 왜 거기서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 장희동 근처에 왔으면 우리도 좀 자주 가가지고 단골로 때그지 이게 맞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해주면 참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한미 동맹 강화 코카콜라. 네. 여기에 이제 지금 내 사진 하나 넣었는데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저기 가서 아하. 저기 짬뽕 보세요, 저 짬뽕. 아. 저 조개 저렇게 수북하게 나 있는 짬뽕. 근데 제가 볼 때 전 목사님 말고 제가 가도 저렇게 양을 주나요? 똑같이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그 예, 정광훈 목사님께서는 제가 이제 존경하는 분이시고요. 그 존경한다 해서 이제 국민들은 양 적게 주고 정광 목사님께만 양 많이 주고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적게 전날이 목사님 그날이죠? 저기 그 평택에서 네, 평택 집회하고 네, 네. 올라가시다가 네. 그 이제 전 목사님도 저보고 참여하라 그러셨는데 저희는 기차표를 끊어 가지고요. 그렇죠. 그랬는데 또 우리 목사님하고는 이제 약속 없으셨지만 저기서 네. 만나셨다고 만났어요. 그러시더라고. 예. 예. 아니 딱 이렇게 가는데 제 아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가자. 아하. 그래서 좋아 그리고 가자 그래서 내가 전준환 목사한테 전화를 넣었어요. 목사님 여기 가자 했더니 자기는 서울에 도착했대. 그래서 그래? 나는 여기 좀 간다 그랬더니 전 목사님 글로 간다고 그랬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보니까 거기서 몰래 저도 모르게 와서 이렇게 듣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테이블이 뭐 4인분밖에 안 돼요, 목사님? 네 개밖에 안 됩니까? 그러니까 4인씩 앉는 게 테이블이 네 개. 아, 예, 조금 더 컸으면 좋겠네요, 그죠? 근데 그래. 장소가 옆에도 있지만 이제 사람들이 많아야 운영이 되잖아요. 네. 혼자서 다 하고 뭐 다 하려니까 그렇죠. 힘드시겠네요. 예, 힘드시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저 전 목사님이 좀 도와주고 싶어서 옆에다 터라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세요. 조그맣게. 저 안에서 혼자 요리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저 유 대표님은 아직 네. 그 싱글이세요? 결혼했는데요. 자녀는 없습니다. 그 저기 북경 반점 했을 때는 돈 많이 벌었습니다. 아. 그때 이제 계속 북경 반점으로 했으면 벌써 집도 한 채 샀을 텐데 멸공 반점 4년 전부터 하고 나서는 그 벌어놓은 돈을 이제 다 까먹고 멸공 반점 연장하고 싶어가지고 대출 받고 이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쓸 수가 없고요. 월급 나가는 그 조차도 아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혼자 어렵게 하고 그러시군요.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멸공 반점 진짜 망하는 거 저는 원치 않고요.
많은 국민들, 대한민국 이제 정부, 나라 사업하시는 분들 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 목사님. 네. 목회 현장에서는 목사님도 네. 저렇게 나라에 대해서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아이덴티티가 분명한 그런 것을 드러내게 되면 교회도 많이 나가잖아요. 뭐 장 목사님도 요즘 최근에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럼요. 저야 뭐. 저도 그 10년 전에 그 기독당 운동 왔다 갔다 할 때 뭐 설교하면은 청년이 갑자기 튀어나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뭐 우리가 대한민국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 이 중국 이래 집도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면서 손녀를 감싸고 지내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목회자로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네. 저 만두도 저거 참 군만두죠? 네. 올려보세요. 4154형 군만두입니다. 저건 뭐 무슨 맛이 있어요? 저거 굉장히 컵이네. 큰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1인분이고요. 3,000원입니다. 아, 그 다음에 또 넘겨보면 요게 이제 짜장면이죠? 예, 요게 멸공 짜장. 새우가 들어가 있으니까 반공 간짜장입니다. 이게 반공 간짜장. 예. 아, 저기 덮어나는 건 뭡니까 저게? 계란후라이입니다. 예, 그때 볶는 간짜장입니다. 거기서 직접 뽑으세요? 그 면도 이제 반죽도 하고 직접 뽑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 오래 걸리는구나. 예, 간짜장은 이제 즉석 이제 볶는 예. 요리입니다. 또 네. 볶아야 되니까 별도로.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짬뽕. 예, 요거는 짬뽕인데요. 이거는 약 2년 전에 짬뽕이고요. 지금 이제 업그레이드 되고 가격도 올라갔습니다. 아까 네. 그 메뉴판 보여주실 때 네. 2년 전 거 메뉴판이고요. 아, 그렇죠. 예, 지금은 이제 그 짬뽕 양하고 그 다음에 해산물하고 이제 더 올라갔죠. 추가했습니다. 네. 가격도 올라갔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넘겨가지고 요거는 순두부? 요거는 이제 마파? 예. 우파의 승리 마파밥입니다. 아, 예. 참. 이 메뉴 이름들 보면 예. 이 안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요게 부정선거 탕수육. 예, 부정선거 특검 탕수육입니다. 예, 특검 탕수육. 예. 저거 똥 먹어야 되겠네, 저거. 부정선거 특검 예. 탕수육. 아니, 가까웠으면 참 좋겠구만, 참 아쉽네. 아니, 뭐 갑시다, 뭐. 자, 이제 벌써 가죠, 뭐, 예. 자, 요건 내가 지금 오늘 갑자기 나도 연락이 와서 같이 허락을 해서 제가 이게 좀 인터넷에 떠 있는 것을 다운받아서 아, 예, 이렇게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 것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 대표님, 네. 제가 하나 그 이 저기 보면 무슨 짬뽕 뭐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 뭐 때문에 우국충정 깐풍기인가? 깐풍기는 충성 필승 깐풍기. 아, 충성 필승인데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혼자서 하시니까요. 네. 그 이제 상당히 어렵잖아요. 네. 그 이제 운영이 예. 그 옆에다가 애국 헌금통을 하나 만드세요. 예. 헌금통을 만드시면 식사한 예. 다음에 예. 십시일반으로 거기다가 예. 얼마씩 넣어서 예. 지금 이게 멸공반점을 운영하시는데 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예. 하나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 꿈이 큽니다. 좀 그래서 이 꿈은 자유 대한민국 만세의 꿈입니다. 그래서 자유 대한민국 만세 우리가 외치잖아요. 그러면 자유 대한민국 만세 외치는 동시에 행동이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멸공반점 저 혼자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그 재력 많으신 분들도 많으시고 정부도 있고 하는데 대한민국 멸공반점 좀 투자를 제가 기다리고 있고요. 이것을 나라 사업으로 좀 만들어 주시면 저 혼자 힘으로는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그 재계 중에서 그 뭡니까 신세계 그룹 정용진 회장이 이 멸공을 말했다가 상당히 이렇게 좌파들 공격받았는데 예. 그런 분하고 코드가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좀 협조를 받으면 그 어떻게 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런 그 가슴 속에 큰 꿈을 가지신 분들은 저를 도와주시고 아니면은 뭐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예, 저 혼자 한 발짝 걸어 나가겠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이 부정선거 지금 한 거 내가 옆에서 사진 잠깐 찍어서 올렸는데 글을 참 잘 쓰시네. 잘 쓰시네, 진짜. 예. 네. 글씨체가 참 너무 잘 쓰셔요. 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
이게 지금 한 식당을 운영해도 이렇게 같이 분명한 철학과 분명한 그 사상,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그 음식 하나에도 분명히 그 혼이 담겨 있는 음식을 만든다고 좀 보거든요. 네, 예. 근데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그냥 맛있다 이 정도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그 이 멸공반점에는 이 주인 되신 분의 분명한 철학과 사상과 그리고 이거에 대한 그 자신이 나타내고자 하는 어떤 결과 네. 이런 것들을 음식에다 다 이름에다 메뉴판에다 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헌법학자로서 예. 우리가 글을 하나 쓸 때 우리 혼백에다 담기게 쓰잖아요. 맞습니다. 예. 똑같은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래서 우리 멸공반점을 보면서요. 메뉴까지는 생각 못했거든요. 네. 다만 그 상호 자체에서 주는 그 정신이 야, 참 훌륭하다. 그래서 우리 저 멸공반점의 상호를 보면서 우리의 부족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보니까 메뉴 하나하나에 멸공반점의 정신을 그 새기고 있어가지고 네. 놀랍기도 하고 좀 감사하기도 하고 정말 귀한 분을 좀 우리가 모셔서 함께하고 있는 것인데 정말 자랑스럽기도 하고요. 정말 이 멸공반점이 단순한 음식점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살리는 그러한 음식점이고 또 대한민국을 살리는 그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점이 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이제 전파되어서 대한민국과 교회를 살리는 그 일에 크게 기여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렇게 식당 하나 멸공반점이라고 하는 식당에다가 메뉴 뭐 이런 것까지도 주인의 분명한 사상, 철학, 네. 의식 이것을 가지고서 국민을 깨워주고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의 네. 국민을 깨워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 건립될 때 이승만의 그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나라를 세웠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이승만의 기독교 입국론을 보게 되면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 좀 띄워주실래요? 예, 네. 이승만 대통령이 이 요하네슬레를 통해서 많은 걸 깨닫게 되죠. 영국이 이제 부패되어져서 칼 마르크스가 영국이고 공산화된다. 노동자들에 의해서 혁명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예, 우리가 말하는 부르주아 기업인들이나 부르주아 기득권층이 다 쫓겨날 것이고 노동자 그룹인 프롤레타리아에 의해서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공산주의가 될 거다. 사회주의가 될 거다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요하네슬레는 예, 이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나눔을 실천하게 되고 교육을 시키기 시작하면서 영국 사회가 공산화되지 않고 자유민주국가가 이루어지는데 웨슬리 목사의 한 분의 그 운동이 결국에는 영국 사회를 자유민주국가 세계 최강 국가를 만들어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책을 이 이승만이가 청년 때 한성 감옥에서 이 책을 그 선교사님에 의해서 아펜젤라 선교사님에 의해서 이 책을 취득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니어 메소디스트 히스토리 그 책인데 이 책을 보면서 아 나도 이렇게 나라를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이 그 골고다의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인류를 구원했다면 내가 이 한성 감옥에 십자가가 되어져서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서 이승만이 신앙과 애국을 결합해서 복음으로 개화된 신앙인들과 함께 애국 전선으로 나아가게 됐다 그랬거든요. 홍 목사님. 예. 여기서 보면 이승만이가 신앙과 애국이 결합되어 복음으로 개화된 신앙인들과 함께 애국 전선으로 나갔다. 이게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건립할 때의 철학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릴 때에 우리 시골에서 주일학교를 다니고 교회 생활을 했는데
그 동네는 온 동민들이 다 그리스도인으로 복음화된 말이었습니다. 아주 저는 어린 시절에 그 좋은 교회와 그런 주일학교를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이 교회 문화에 어릴 때부터 굉장히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른들 예배도 같이 참여도 하고 교회 전체 돌아가는 걸 분위기도 많이 압니다. 그때는 바로 오늘 이승만 대통령의 신앙과 애국이 그대로 녹아져 있었습니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교회가. 그렇습니다. 모든 설교에 그랬고 기도에 그랬고. 맞습니다. 그때는 아예 그는 뭐 참 나라를 사랑하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나 그리고 말씀에 선포할 때나 공산주의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응하면 반드시 한 타임은 이 공산주의에 대한 그런 경계의 메시지를 전해 것 어릴 때 들으면서 그런 참 좋은 전통이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이 대한민국이 정교제가 사회가 작용화되면서 교회조차도 지금 현재 젊은 목사들이 해가지고 불스름하게 좌파로 물들어가면서 이제는 이렇게 이 정통 자유우파 애국을 말하면 전부 다 아예 극우로 매도를 한다 이 말입니다. 더 한심한 것은 국민의 즉 나쁜 놈들이 이번에 그 이진숙이나 그 뭡니까 김문수 같은 이런 사람들 세웠다고 해가지고 아 이거 뭔가 모르게 문제가 있다 태극기 세력을 손받는 사람을 어떻게 세우는가 그런 식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미쳐도 보통 미친 놈들이 아니죠. 그게 이 자유우파 소위 말하는 김문수 정신이나 이진숙 정신이 바로 대한민국 건국 정신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바로 한미동맹을 기초한 기독교 입국론이라고 하는 뚜렷한 이것의 바탕을 두고 있는데 비록 그들이 안 믿는 사람이 기독교 입국론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지라도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만큼은 우리나라가 헌법에도 그대로 녹아져 있고 모든 것이 오늘까지 왔는데 요새 와가지고는 그것을 주장하면 완전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완전히 그냥 극우적인 사람. 자, 극우가 뭡니까, 극우? 극우의 글자적 의미를 다 알면서도 억지로 하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에 극좌는 있지만 그건 없어요. 예. 극좌는 민노총이 그냥 버스를 파괴하고 불태우고 이런 짓거리가 바로 극좌입니다. 폭력화되는 것이. 아니 우리가 애국운동하는 사람들 언제 기물을 파손했습니까? 전혀 맞지도 않은 프레임을 덮어씌워가지고 좌파들이 덮어씌운 프레임을 이 국민의힘 이 정신 나가는 얼간이들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자유우파는 대한민국의 제도권 정치에서 점점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완전히 지금 일부 사람들만 그걸 가지고 있는 그래서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바라건대 전부 다 김문수, 이진숙류로 완전히 그냥 대통령실이나 국무위원들 전부 다 교체해가지고 전면전을 해버려야 이 나라가 제대로 정돈된다. 싸움할 건 싸움해야 되는 겁니다. 어차피 터질 건 터져야 돼요. 그냥 좋게 해가지고 좌파들은 타입이 안 됩니다. 저놈들은. 그냥 힘으로 군합발을 밟듯이 밀어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가 그때 당시에 이 될 때에 북노당 남노당 해가지고 공산화 물결이 막 할 때 남한에 있는 사람들만도 70%가 공산주의를 지지했거든요. 그랬는데 이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를 세워나갈 때는 정말 이게 아무리 좋은 정책과 좋은 나라를 세워도 국민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저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뭐냐 그랬을 때 기독교라고 그렇게 판결했거든요. 넘겨주세요. 저 넘겨주시고 또 넘겨주시고. 네, 여기 보면 금일의 조선 기독교인은 국가의 흥망, 종교의 성세를 확고히 인식하여 종파 교리 교의에서 단연히 초월하여 대동단결로서 일대 구국운동에 참가할 것이다.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결합한 민족 신생운동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 민족이 새롭게 태어나는 운동. 그게 바로 기독교 자신과 조국 조선을 멸망의 위기에서 구출 보호할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서 국민의 의식화에 대한 것을 기독교의 정신으로 세웠다. 우리 아까 그 멸공반점처럼 음식 하나가 분명한 주인의 철학이 담겨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세워질 때는 이렇게 기독교의 정신에 의해서 복음에 의해서 나라의 기초가 딱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현대사가 끊어져 버리니까 교육이 끊어져 버리니까 지금 이렇게 방향하고 있고 방향을 잃어버린 대한민국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학자적인 입장에서
또 교수 가지고 또 총장까지도 하셨던 분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좀 이 말씀 좀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뭐 여러 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정말로 그 당시 전 이 상당 저 세계가 공산화되어 있고 붉은 색깔로 넘어가는 상황 속에서 정말 동북아시아에서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켰다고 하는 것은 좀 하나님께서 우리 저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그래. 주신 좋은 선물인데요. 근데 이게 잠깐만 세월이 바뀌면서 정말 지금은 올바른 말을 해도 극우다고 얘기를 하고 꿀통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광화문의 애국 세력들을 예컨대 잠깐 극우라 그러는데 실제로 극우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혐오하는 전체주의, 자유를 혐오하는 집단주의, 또 자유를 혐오하는 인종주의 성향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나치가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자유를 혐오하는 그러한 이즘을 가지면서도 극우라고 하는 것은 그와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힘에 의해서 제거하는 그러한 무리들을 우린 극우라고 하는데 광화문 애국 세력들이 몇만 명이 광화문에서 모인다 하더라도 한 명도 우리가 다친 사람이 없습니다. 맞아요. 한 명도 다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사건 사고 일으킨 적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극우라고 하는 그 저 이 딱지를 갖다가요 저희가 속상한 건 뭔가면 넓은 의미의 같은 보수라고 볼 수 있는 국민의힘에서 우리를 극우라고 한단 말이죠. 홍 목사님. 예. 하나 더 넘겨주시면 예. 그 마음이 잘못된 백성이 주인이 된들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 저 한성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예. 저거 한데 그런 사람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이 교육을 받은들 저들이 만드는 세상은 잘못된 세상을 만들 뿐이다. 지금 그대로 돼 있잖아요. 좌익 세력들이 예, 그렇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뭐냐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승만은 그렇다면 무엇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바로잡을 것이냐. 결론은 기독교 복음이다. 맞습니다. 개방, 신학문, 외교, 주권, 도덕, 자유가 중요하지만 기독교가 기초가 되지 않으면 허사다. 이렇게. 정말로 저걸 볼 때 예.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우리 어릴 때는 우리 할아버지 장로님 아버지 장로님은 늘 어릴 때 가만히 들어보면 이 대통령이 말다 이 박사님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네네. 그러면서 굉장히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 걸 엿들 보고 있었는데 정말 저런 문구를 보면은 철저한 그냥 그 미국의 펜스 대통령이 마이크 펜스 대통령이 전에 자기는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항상 소개했잖아요. 예. 나는 공화당원이고 나는 거듭난 기독교인이다. 예, 예. 그런 말을 했는데 정말 이승만 대통령의 말로 성령 거듭나고 성령 세례까지 받으니까 저런 확고 부동한 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많고 교회가 얼마나 화려하고 많은 사람 모이고 있습니까? 이 교회들이 지금 힘을 잃어버린 이유는 바로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딱 이유는 그겁니다. 네. 성령의 능력이 교회마다 강탈을 해야만이 성령이 사로잡힌 바 된 기독교인만이 이런 잘못된 세력과 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오순절날 성령 세례 받은 그 제자들이 해가지고 그 살벌한 예루살렘을 복음으로 진동시키고 로마까지 정복하는 그 위력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 세례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 교회는 우리 정강호 목사님이 추구하는 성령 나타남이 가장 중심이 되는 이 한국 교회가 다시 성령으로 돌아와서 성령으로 돌아오면은 다 하나가 됩니다. 저는 생각할 때 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교리를 붙들고 자꾸 그것을 하면은 자꾸 갈라져. 맞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하면 하나가 되어버려, 그게. 네. 성령으로 하는 사람은 교단과 교파가 달라도 전부 일치가 되어버려, 자연스럽게 그게. 그래서 성령은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성경에 있는 대로 한국교회가 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힘도 바로 기독교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이승만의 정신인데 그건 바로 성령으로 돌아갈 때만이 가능하다. 그렇죠. 아무리 그냥 그 학술 뭡니까 지식적으로 성경을 배운다 해가지고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과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1904년 2월 19일에 한성 감옥에서 집필했는데 독립정신이라는 글에서 저걸 썼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승만이라는 분은 그 한성 감옥에서 예수를 만나요. 네. 한성 감옥에서 예수를 만나고
내가 이렇게 변화돼서 대한민국을 복음으로 바꿀 수 있겠다. 그런데 이러한 철학을 찾아낸 분이 정광호 목사예요. 그래서 맞아요. 기독교 네. 입국론을 주장하잖아요. 네, 예. 굉장히 좋은 그런 그 아이디어.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네. 이승만 대통령을 다시 그 가치를 인정해서 부활시키게 만든 분이 전광훈 목사님이죠. 그렇죠. 예, 거기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건국의 대통령 이승만이 다시 부활해야 되고 이 나라의 산업화의 대통령이었던 박정희도 다시 부활해야 되는데 네. 우리 이 글을 잘 쓰시니까 우리 이승만에 대해서 한번 또 한번 글을 한번 우리 네. 해보시죠. 제가 그 이승만 대통령 삼행시를 지었는데요. 제가 이승만 대통령님에 대한 이해를 사자성어로 지었습니다. 운을 좀 띄워주시면 제가 낭송하겠습니다. 예, 리루 할 거예요? 이루 할까? 이요. 이. 이목지신, 이무지신, 임금의 신의를 일컬음 건국 대통령 이승만. 네. 승. 승승장구, 정승장취, 싸움에서 이긴 기세를 타고 계속 적을 몰아침, 멸공. 만. 만고불멸, 완구부매, 만년 동안 영원불멸,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자유민주주의는 만고불변의 진리다. 자유대한민국 만세! 자유 대한민국의 멸공 반점 매서 이렇게 지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우리 저는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이러한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일어나야 되겠다. 우리 8.15 때에는 정말로 교회가 적극적으로 참석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네, 저는 지금의 정부가 사실은 광화문과 연합해야 돼요. 예, 연립정권 수립이라고 저렇게 나왔는데 연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민단체 등장하는데 교회가 이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는 데는 교회가 전적으로 함께 했어요. 그렇습니다. 기여를 예, 많이 했죠. 기여 뭐 100% 지금까지도 그렇다고 네.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그 홍 목사님 그쪽이 전지현이죠? 네. 그 이번에 전지현이 한국의 모든 교회가 개별적으로 자기네들 그 8.15 집회를 하거든요. 네. 그 8.15 집회를 하는 거를 좀 미리 땡겨서 주일날 하든지 이렇게 하고 이때는 우리 전체적인 한국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광화문에 나와서 이때 우리가 보면 지금 차별금지법이라든지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 네, 동성애법 예. 말이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금 사회가 굉장히 불안하게 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의 상권분립이 다 무너지고 있고 부정선거로 인해서 나라가 혼란한 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모이는 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부정선거 확실하게 밝혀내자. 그리고 상권분립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파괴시키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해산하자.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세 번째 가서는 우리가 이 여기에 멈추지 말고 지금 북한이 붕괴되기 시작했거든요. 예, 예. 막 탈출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자유 복음 통일로 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연합돼야 서로 지원하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홍 목사님. 네. 좀 전지현 입장에서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전지현 어제 대회하면서도 제가 말씀을 그때 광고 겸 뭐 이렇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8월 15일 날은 애국 광장에 우리 임원들만 나온 것이 아니고 소속된 교회 성도들을 전원을 다 함께 한 자리에서 이 8.15 광복절 행사를 가지고 국민혁명을 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중심이 되어서 이 나라의 질서를 바로잡고 궁극적으로 통일도 한국교회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통일이 되어졌을 때에 이 나라의 완전한 복음화가 실현될 날이 가까워진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그 유승군 그 멸공반점 사장님이 이제 마무리 인사 겸 뭐 하실 말 있으면 간단하게 해주시죠.
예, 애국시들이 약 100편 정도 있는데, 그러면 마무리로 또한 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은 부정선거로 얼룩진 대한민국이고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면 필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제22대 동물의 왕국이라고 지었습니다. 시 멸공반점 리틀 이태백. 子路为马，秦韩忠。 野猪横行虎掉牙，犬猿之间冠民态，兔死狗烹亦价廉。乌合之族狼狈奸，缘木求鱼船上山，狐假虎威才当道，蟑螂一窝猫鼠昏。鸡肉与马金汉忠友，鸭者猩猩祸多阿伊拉。 견원지간관민태이요토사구팽의가렴인가 오합지졸 낭패간이고 연목구어 선상산한다 호가호위 시당도하니 장랑일화 묘서혼하네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우기듯 윗사람을 멋대로 주무르고 권세를 마음대로 휘두른다라는 뜻으로 진시황의 진나라나 현재 대한민국이나 용두사미가 되면 결코 종결이 되고 말 것이고 멧돼지가 세상에서 제 멋대로 날뛰고 함부로 횡행하고 이를 잡을 용맹한 천적 호랑이의 이빨이 빠져 떨어져 없고 공무원과 국민의 관계는 마치 개와 원숭이의 사이처럼 매우 나쁘고 토끼가 죽으면 토끼를 잡던 사냥개도 필요 없어져 삶아서 먹고 의리와 정의의 가치가 예로부터 저렴한가? 까마귀가 무리지어 규율이나 통일성 없는 오합지졸들이 한패가 되어 나라에서 못된 짓을 하고 부정선거는 조사하지 않고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하고 배가 물 위에 안 있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네.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려 권세자를 뒷배경으로 두고 앞에서 전횡하는 간신배들이 많으니 늑대 같은 것들이 대도를 차지하고 바퀴벌레들만 한우리 한우리고 고양이와 쥐들이 서로 결혼을 하고 사돈을 맺네. 대한민국 만세는커녕 대한민국 필망 1세 2024년 4월 14일 심야 자유 대한민국의 멸공반점에서 경종을 울리다. 국민의 이런 경종을 나라 일하는 정치인들, 벼슬 님들 이렇게 귀담아 듣고 자유 대한민국을 꼭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마무리 쳐주시죠. 예, 우리가 8.15 집회 때요, 여러 개교회가 크고 작은 집회를 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그 8.15 대회 때는요, 그 개교회가 그런 행사를 절대적으로 자제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그 어느 때보다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개교회 중심의 행사는 적극적으로 좀 자제하시고, 우리 광화문에 한 자리에 모여서 100만, 500만, 1000만이 모일 수 있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100만이 모이면요, 그 최민희의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질 것이고요, 500만이 모이면 정청래가 웃지 못할 것입니다. 1000만이 모이면요, 이재명이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진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애국 그 우리 동지 여러분께서 개교회 중심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이번에는 좀 자제하셔서 함께 8.15 대행사에 나오셔서 우리의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여러 집회를 많이 했지만 이번 8.15 집회는 우리가 혁명적 사건을 가지고 나라를 바로 세워보겠다고 하는 일사각오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 모든 전 국민, 애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교회, 그리고 각 기관 단체들 함께 모여서 우리 젊은이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모여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그리고 한미동맹이 굳건하게 되는 가운데서 자유복음으로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그 운동이 일어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저 동탄에서 그 멸공반점을 운영하고 계시는 그 한 그 대표 되신 분이 그 분명한 철학과 그리고 그 사상을 가지고 식당을 운영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분명한 영적 그런 정신 그리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하면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운동을 일으키도록 해야 되겠습니다.